저기 약간 계단 한 개, 두개 내려가는 지하 건물이에요. 풍이 한두번 왔었다 그러대요. 자꾸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방에서도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도리를 돌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갔는데 강아지가 허덕허덕 하길래 다 주고 가더라고요. 밥을 주려면 이제 이렇게 손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 할 마음은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왜 아저씨가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사연의 제보자는 가난한 재개발 구역의 어느 할머니. 이웃집 독거노인에게 자식처럼 의지하는 작은 닥스훈트 한 마리가 있었다고. 저런, 할아버지가 갑작스런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할머니가 틈틈이 반지하방을 찾아가 밥을 챙겨줬다고 해요. 다시 찾아온 중풍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할아버지. 더는 도리를 돌볼 수 없는 몸이 되고 마는데, 그로 인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도리. 굶주림에 쓰러진 도리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허덕허덕 하길래 다 주고 가더라고요, 도리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왔어요. 물도 떠다미기고 뭡니까 그 씻어주세요 하는 그 통조림 있잖아요, 고기 통조림. 그것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애를 일단은 이제 좀 사람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5분을 넘긴 것 같아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더는 함께 할수 없게 된 할아버지와 도리. 갈 곳이 없잖아. 잠잘 곳이. 노숙자가 지하철 노숙자가 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머니 거 돌아가신 거 임대 아파트 거기 도리 보내고 나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도리는 젊은 이웃의 도움으로 경기도 안산의 한 대학생이 임시보호 중입니다. 사랑을 몹시 반기는 아이. 도리 이렇게 잘 지내요. 누구보다 도리가 그리울 할아버지에게 그 근황을 전했지만, 죄송하다, 죄송하다. 도리를 버린 것만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터뷰를 거절하고. 다만 도리에게 좋은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우, 너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주는 도리. 바쁘다, 바빠. 짧은 다리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를 나누는데, 도리가 하는 일은 오늘의 개방석 고르기. 7살 도리가 교육받다 지칠 때면 깔고 앉을 오늘의 개방석. 그 주인공은 바로, 어라? 나? 저 개빈이었어요. 전문가도 인정한 계좌석 같은 저의 매력. 짧은 다리로 올라타려는 모습이 귀엽죠? 하지만 쓰러진 할아버지의 무릎이 그리운 돌이란 걸 알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네요. 개방석도 정했으니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숙제는 바로 실내 마킹. 가구 모서리에 소변을 보고 패드 정확도도 낮은 도리. 지그시 지켜보던 10년차 행동 전문가 미애쌤. 방법이 있을까요? 진정성을 안 하는 강아지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평지에 싸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성을 안한 수컷들이 조준하기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끔 여기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변 패드 사용 방법이 문제라는 말씀인데요. 몸이 길고 다리는 짧은 도리는 몸을 회전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고급 리무진처럼 넓은 주차 공간을 주고 도리가 조준하기 쉽게 페트병 하나를 패드 한가운데 세워주세요. 조성을 안한 수컷들이 조준하기 조금 더 편하게. 자리를 피해주자 글쎄,
헤드 정중앙에 정확하게 소변을 보는 도리. 와, 쌌다. 와, 쌌다. 장하다 우리 도리. 고민 해결. 다음은 산책 습관을 점검했어요. 닥스훈트들은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때 줄넘김이나 흥분이 심해서 당황하는 보호자들도 많지만 우리 도리 산책 예절이 참 훌륭하죠. 보호자와 발걸음을 맞추는 도리에게 감탄하는 전문가쌤. 산책하는 건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산책하는 거 보니까 일단 사회성이 굉장히 좋고 의연함이 보여서 되게 좋아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걸음을 맞추던 경험 덕일까요? 어쩌면 다음 가족을 만나도록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봄을 맞이하며 가족을 기다리게 된 도리. 이 영상이 제작되던 지난 월요일, 도리는 출연 2주 만에 최종 입양자가 확정됐어요. 닥스훈트를 매우 잘 아는 40대 부부에게 입양 심사를 받게 된 도리. 이렇게 금방 가족을 만날 줄 몰랐는데 정말 축하해 도리야. 도리를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똑같아. 누가 도리야? 와글와글 반겨주는 세 마리의 닥스훈트. 까꿍. 왜 이렇게 순하게 생겼어? 누가 누구죠? 소개를 살짝 해주세요. 너가 7위, 너가 8위, 너가 제 수명이 도리. 둘 다 안고 손. 이쪽 손. 제일 작은 친구가 바로 주인공 도리. 쓰러진 노인의 단칸방에서 쓸쓸히 구조됐던 도리는 이렇게 닥스훈트 3둥이의 가족이 되었답니다. 다들 난리네. 얌전히 간식을 먹는 동안 도리의 입양까지 4개월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도리 입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죠?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얘네들과 똑같은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정이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첫 봤을 때 자꾸 눈이 가고 신경 쓰이고 영상에도 댓글 남기고 제가 입양하겠다 지금이라 데려가겠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호자가 됐으니까 병원에 먼저 가서 애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일단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바로 스케일링이랑 이제 치석 제거하면서 13개를 발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받자마자 와이프한테 되게 자랑을 했었는데 웃기다고. 입양자 부부가 자랑스럽게 가져온 것은 바로 댕댕이 주민등록증. 입양자 품에 안긴 도리는 어느새 가족의 녹아든 모습이었어요. 기다리던 산책 시간. 미풍당당한 행진에 숨겨진 촛다리에 바쁜 하루. 도리와 순한 닥스훈트들은 어느덧 동네 인기 스타가 됐답니다. 우르르 다니는 거 보면 어떠세요? 마주치면? 귀엽잖아요. 엄청 귀엽잖아요. 힘들어 오셔나왔어. 그렇게 도리는 삼총사는 즐거운 산책을 마무리했답니다. 쇼파 뒤에 숨은 도리. 알고 보니 공포에 발 닦는 시간.
일로 와, 둘둘. 어, 그렇지. 독거노인 단칸방에서 식어가던 도리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한 하루였어요. 그 상체의 마음이라서 마음 열 때가 기다렸는데 지금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엄마가 사실 기르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이쁘다고 무조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눈 마주치고 그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뜨겁네요. 그 애가 너무 불쌍한 애인데 가서 사랑을 받는다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와 좀 나오네. 고마워 둘이. 행복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7살 닥손트 도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